둘, 셋. 자, 씨. 자, 몸풀기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즐거우신 아프리카 BJ 분들 소리 질러! 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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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아우라가 있고 하니까 쉽게 이제 좀, 좀 이런데. 알았어요. 아, 저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경우 일로 와, 이제 이러면 되지. 화장실 저기로 가야 돼요, 형. 빨리 꺼져. 빨리 꺼져. 욕 좀 하게. 2주 거리면서 그냥 어슬렁 돌아다니고. 아이고, 근데 지금 이거를 내가 받아서 왜 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 슥 갈게요. 예.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서연이님이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살이세요? 저 29이요. 29이시고, 네. 아, 예, 이쪽. 안녕하세요, 채룡입니다. 저 24살이에요. 어, 두 분 같이 친하신 거예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언제 가시려고요? 계획 없어요. 계획이 없으세요? 네. 아, 그래요? 언제 가서 상관없는. 슬슬 눈치 보다가, 예, 조금 이제 빠질 것 같으면 그때 눈치 보고 같이 쓱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누군지 모르시죠? 아, 알아요. 아, 누구예요? 커튼님. 아, 에이, 모르면 아 또 재밌게 놀다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너무 아담하셔서. 람띠님, 람 키가 몇이세요? 143. 143이요? 아, 진짜요? 키 올리신 거 아니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키가 안 컸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 태어났을 때부터.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자, 키 작은 분을 또 함께, 예, 이렇게 했는데. 지코 형 어디 갔어, 씨발. 친구들 생겼어? 네. 인터뷰 한번 할까? 자, 우리 혜씨예요, 여러분들. 안녕. 예, 예, 예. 지나갈게요. 예. 너무 오래 걸리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왜, 아니, 최고는 찾아봐. 어? 어, 아니, 아니 최고는 가. 찾아봐. 어? 아, 아니, 나도 이거. 나 힘들어요. 어? 아니야, 어, 그, 군이 어딨어? 딱 내가 봐도 어, 좀 땡기를까? 주영아. 어, 우리 또 아, 예, 예. 어, 형 여기 박규빈 님이랑 여기는 20살, 24살. 네, 네. 어. 야, 둘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형님? 키가 몇 몇? 153이요. 55. 63인데요. 63이라고 일어나 봐, 둘 다. 아. 귀여워, 개 귀엽다 얘네들. 얘네들 쌍둥이 같아. 자존심 상해요. 좀 약간 뭔가 형님 걸그룹 맞죠? 어, 걸그룹 같은 느낌이야 둘 다. 네, 우리가 왜 왔냐면 이거잖아. 여캠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여성분 중에서 어, 이분 이쁘다라고 했었어. 근데 둘 다인지 아니면 한 명인지 진짜 솔직하게. 한 명이지. 누굽니까, 형님? 눈 감아봐요. 진짜 뜨지 말고. 진짜 뜨지 말고. 하나, 둘, 셋. 아, 진짜로? 나도 할게요. 나도. 난 주영이도 알고, 이분은 처음 보자. 눈 감아줘야 돼요. 나는. 아니, 둘 중에 노래 좀 하는 사람 있나요? 오, 주영이가? 당당 감. 그럼 한번 다음에 한번 합방 한번 해요. 아이고,
기회 되면 난 주영이 번호를 알거든요. 난 주영이 번호 알고 삐삐님 번호 주세요. 폰 있나요? 하나만 써? 하나 있어요. 어 들고 와 들고 와. 제가 또 BJ이기 때문에 어 들고 와 들고 와. 한 개밖에 없어? 깨드리려. 형 그래도 번호 받으면 좋잖아요. 여자 BJ분 다음에 할 때. 형 드려 번호. 와지 말고. 친해지면 좋은 거니까. 아 맞죠. 남 친구 있는 사람 혹시? 아 아니요. 아 너도 둘 다? 저 없습니다. 아 거짓말하면 안 돼 아프니까. 전 진짜 이슬 친구 없어요. 여기까지. 코코카카. 저번에 탐방을 갔었는데 탐방 거부돼 있어가지고 아쉬우셨다고. 아, 네. 왜 탐방 거절했어요? 아 제가 컴퓨터 바꿨는데 아직 50일차라 설정을 몰라가지고 그걸 해놓은지 몰랐던 거예요. 탐방 그거 해야지. 탐방 그거 체크를.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아니 나이가 아까 몇 살이었죠? 24살입니다. 24살. 야 턱걸이니. 네. 평소에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스타일이요? 어. 약간 상남자? 상남자? 야, 우리 형은 상남자지. 약간 상남자의 저만 좋아할 수 있어. 올인한.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좋아요. 어, BJ 중에 합방 해보고 싶은 BJ 있었어요? 합방이요? 아무래도 노래 하는. 아, 제가 일단 노래하는 역캠이다 보니까. 아 노래를 하구나. 네. 또 오 합방 해볼 수 있어요 고태 형이랑 만약에. 아 하면 2년만 된다면. 네. 오 빨리 전화번호 부여하라 빨리. 아. 오늘 많이 모아줄게 내가. 아 저장해 주세요. 그래도 노래 하신다 했으니까 한 소절 정도만 가능할까요 혹시? 한 소절이요? 어 왜냐 또 우리 형님이 또 노래 엄청 또 잘하시니까.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날 이해해. 나 다시 너를 만나면 또 같은 이유로 분명 멀어질 걸 알고 있어. 참을 수밖에. 어 근데 에코 없이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노래가 되게 아니, 음색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목소리가 입 냄새도 안 나. 보통 옆에서 가까운 데서 노래 부르면 좀 아동내가 조금은 날 수도 있는데 좀 피곤할 때고 그런데 어 너무 잘한대요. 아 진짜 감사. 아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형님이 뭐 노래 그 컨텐츠 있으면 한번 형님 연락드려가지고 한번 띄워주세요. 어? 케이님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나랑. 네. 아 세연님도 한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용납. 노래하는 케이예요. 아 내가 오면서 저 봤는데 운동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노가리만. 인터뷰 하면서. 그랬어? 신입분들 인터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빨리 운동하라고 엉덩이 걷어 찰라고 그랬더니 일어나 있더라. 아닙니다. 이제 신입분들 또 홍보해 주는 게 아, 그런 거야. 네, 또 인터뷰 하는 거죠. 치코는 어디 가냐? 아까 치코도 있던데? 아, 그 늙은이 술 먹고 카니발 치고 있을걸요? 아, 정말? 네, 갔어요. 내가 볼 때는. 갔어? 왜 갔어? 내비가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 정말? 아니, 운동하고 같이 저 뭐야, 공연한 거라 해야지 왜 갔어? 에이, 그 사람 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인데요? 뭐. 아, 그래? 예, 전까지 나가서 노래하고 그러고. 아, 네. 아 오늘 공연하는 저희는 저녁 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따 봐. 네. 네. 나한테요. 그만 돌아오세요. 어 이거 뭐 어떻게 타는 거야 이거? 이렇게 타는 건가? 이렇게 타는 건가요? 라고 나중에 이거 할 때 한번 우리 참여 하시죠. 제가 뒤에 탈게요. 자 어느 팀이 일단 가장 빨리 퍼즐을 맞춰서 유튜브 각이야 형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탱크 굴리는 거 오랜만에 몰아보네요. 3등 컴퍼 꺼야 돌려야 돼요.
밤숨이 밤숨이 그래야 우리에게 1등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다. 우리 아트팀에게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코코카카. 자, 이렇게 해서 류민이님까지 총 다섯 분의 BJ분들의 장기자랑을 끝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가장 기다렸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게 있는 묵직한 무대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코트님. 네.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서수길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네, 서수길 대표님께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네. 정찬용 대표님께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진 부사장님께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최정원 본부장님께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제작진을 위해서 오늘 공명 첫 번째 곡이 어떤 곡인지. 된장찌개를 좋아해를 하려고 했으나 아하. 했으나 곡이 조금 네. 이 분위기랑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곡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빛 속에서라는 곡이에요. 와우, 인덜레이. 네. 와우. 존박 씨, 이문세 씨의 노래죠. 네네네. 어, 어. 이걸 세 키 올립니다. 세 키를. 그럼요. 오호. 예. 그냥 안 하죠. 그냥 안 한다. 세 키 올립니다. 네. 노래하는 코트.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은 우리 이문세 씨 원곡의 빛 속에서를 세 키 올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기 전에 좀 목 좀 푸시죠. 네. 네. 야야. 코코 코코 까까. 코코 까까. 야삐. 노래하는 코트님의 공연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떠나야 했나요 나의 마음 이렇게 빛 속에 남겨두고 보가는 참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흐르는 뜨거운 눈물 코트님 무대를 보고 있는데 계속 휴대폰을 만지던데 가사를 예. 보는 거였나요? 카톡 확인하고 있었어요. 카톡을 확인하면서 노래를 장난입니다. 진기명기였군요. 예, 예, 장난입니다. 개념글 보신 줄 알았어요. 아, 자, 근데 네, 예, 이제 예. 두 번째 곡을 해야 될 텐데 뭔가 코트님 혼자 이렇게 무대에 있으려니까 날씨도 춥고 외로워 보여서요. 네. 뭔가 특별히 합동 무대를 좀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우리 네. 또 아프리카 임혁필 씨. 네, 예, 우리 류민이. 아, 류민이 씨요? 네, 임본미. 예. 좋습니다. 류민이 씨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류민이 씨가 무대가 있었군요. 네, 무대가 있었어요. 네. 예. 어쩌다 보니까 또 나왔네요. 좋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그 네. 임재범과 박정현의 네. 사랑보다 깊은 상처. 어머나.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 곡이 마지막 네. 피날레 곡이 될 것 같네요. 코트 씨가 박정현 씨 역할인가요? 아니요. 아하. 예. 설마요. 예상 바뀌군요.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공연이니까요. 박수 보내주세요. 너의 눈물 속에 내 모습 아직까지 남아있어 사랑보다 깊은
네, 코트님. 자, 사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정말 네. 제가 네. 이렇게 목이 쉬었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아까 잘했는데 다들 진짜 아실 거예요. 예. 진짜 레전드였던 거 아시죠? 예예예. 예, 예. 예,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예. 완전 레전드였어요. 진짜요? 앵콜이요? 예. 저 앵콜이라니요. 아 저기 진짜. 와, 저 운영진석에서 앵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트님 어떻게 무반주로라도 한번 개망신 한번 더 당해보시겠어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까지 하겠습니다. 와, 이거지. 와, 자기 노래를 했었어야죠. 아,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잘했습니다. 예. 코트님, 미니님에게 박수 부탁드릴게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잘했어, 잘했어. 와, 좋습니다. 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아우라가 있고 하니까 쉽게 이제 좀, 좀 이런데. 알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리로 와 이제 이러면 되지.